승아 조심해야 돼. 지하2층. 근데 내려가면 이제 지하2층 잠깐 가까워지잖아. 안녕하세요, 카타임 토마입니다. 이번 영상은 자동차가 아니라 가족 여행기인데요, 세부에 다녀온 이야기를 좀 해보려 합니다. 내돈내산 여행 정보도 있으니 재밌게 봐주세요. 저희는 다섯 가족이랑 리조트를 잡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호텔스닷컴 검색을 통해 독일인 아저씨가 운영하는 라 미라다 레지던스를 예약했습니다. 뷰가 너무 멋있는 곳인데 뉴타운과 좀 떨어져 있다는 것이 아쉬웠고, 수도의 수압, 세탁기 없음, 뭐 이런 것들이 좀 아쉬웠어요. 뷰는 정말 끝내줬습니다. 둘째 날 레지던스 호스트였던 독일인 아저씨를 통해 호핑 투어 상품을 이용했습니다. 한국 업체보다 저렴했는데요, 현장에서 직접 업체를 컨택하면 더 싸게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냥 보는 것보다 동영상이 더 예쁘고 봐봐. 그렇지? 알았지? 바닷물의 컬러는 정말 감탄사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입수의 순간, 정말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됐습니다. 이 수많은 열대어들 직접 보니 피라니아 같기도 하고 좀 무섭기도 하고 그랬어요.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중간에 어떤 섬에 들어가는 코스가 있었는데요, 비용을 좀 내야 되고요, 저희는 안 간다 그랬는데 가이드가 비용을 대신 내준다 그래서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솔직히 여기는 별로였어요. 진짜 허름한 시골 마을을 지나서
백사장 쪽에 가서 해산물을 사고 닭사무도 보는 곳인데 화장실 이용에 돈을 내야 하고요. 지친 개들이 애처로운 눈빛으로 와서 먹이를 구걸하더라고요. 아이들은 좀 지루해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백사장에서 이런 놀이들을 했습니다. 호핑투어에 걸리는 시간은 한 4시간, 5시간 이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거의 그냥 하루를 다 잡아먹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 만족스러운 호핑투어였고요. 바닷물이 워낙 이뻐가지고 정말 가볼만 했어요. 막탄 둘째 날은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셋째 날은 고래상어, 거북이, 정어리떼를 보는 코스로 로컬페이지 여행사를 이용했습니다. 저희 다섯 가족 다 해서 80만원 정도 들었는데요. 한번 다녀와 보니 이럴 필요 없이 자유여행하면 훨씬 돈을 아낄 수 있겠더라고요. 도착해서도 한참 동안 줄 서서 티켓팅을 위해 기다려야 했습니다. 분명 6시쯤인데 햇빛이 왜 이렇게 세던지 수질 보호를 위해 선크림도 바르지 못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새까맣게 탔습니다. 드디어 저희 차례가 와서 고래상어를 보러 들어갔는데요. 아, 저 실물을 보는 순간 정말 대단했습니다. 이건 꼭 봐야 돼요, 여러분. 정말 경이롭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생명체예요, 진짜. 고래상어 다음 코스는 투몰록 폭포였어요. 폭포 보기 전에 닥터피시 좀 만나고요. 유독 제 발에 이 닥터피시들이 달라붙는 것 같은데 저의 착각일까요? 내 발이 더러운가 봐. 나한테 겁나 많이 왔어. 와. 영화 아바타의 배경이 된 곳이라고 합니다. 와. 어마어마하죠. 거북이와 정어리떼 정말 대단한 볼거리예요. 근데 굳이 호핑투어를 가지 않더라도 부알부알 쪽으로 가면 그냥 이 바닷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렇게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는 돈 내고 갔지만 말입니다. 거북이가 진짜 사람 다니는 거 신경 1도 안 쓰고 저렇게 계속 풀만 뜯어 먹더라고요.
강아지도 아니고. 정말 정어리 때는 진짜 대단해요. 마치 3D IMAX 영화를 바로 앞에서 보는 느낌이랄까? 이 바닷속이 어떤 해류가 전부 고기로 가득 차 있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것도 가이드 없어도 혼자 들어가서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일정이 끝나면 로컬 페이지 베이스 캠프에서 밥을 먹고요, 세부의 숙소까지 데려다 줍니다. 셋째 날 일정은 이것으로 끝. 마지막 날은 세부시티에 있는 SM시티 쇼핑몰에서 마사지도 받고 쇼핑도 하고, 아이들은 키즈파크에서 놀며 시간을 보냈어요. 필리핀 정통 음식이라는 레촌도 먹어봤는데 저는 솔직히 제 입맛에 안 맞더라고요. 비추입니다. 그렇게 3박 4일간 모든 일정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너무나 재밌었지만 여행사를 끼고 놀아서 돈이 좀 들었습니다. 이후로 한 번도 다녀왔는데 훨씬 저렴하게 있다 왔습니다. 4박을 했는데도 한 300만원 정도만 들었거든요. 이 이야기는 추가 영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 감사드리고요,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